서울 강남권에 들어설 재건축 아파트 청약 당첨만 되면은 수억 원씩 벌 수 있다며 로또 청약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또 한번 광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3천여 채 규모의 DH방배 대단지가 들어설 대지입니다. 이 중 1,200여 채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와 오늘부터 청약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 하반기 예정된 강남권 분양단지 중 최대 물량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22억 원에 책정됐는데 인근 신축단지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최소 5억 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합니다. 저도 청약 매번 넣고 로또 청약이니 뭐니 해서 올라오는 거를 매번 확인을 하거든요. 이거 완전 로또잖아요. 정말 1억 청금을 할 수 있는 건데. 오는 2026년 9월에 준공될 예정인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분양받은 뒤 직접 살지 않고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르는 게 가능한 겁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건 인근의 평균 주택 가격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에는 강남구와 성동구에서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들이 줄줄이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서울 분양시장이 더욱 과열될 거란 분석입니다. 앞으로 공급이 좀 부족해질 것이다. 그리고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는 상승 기대감이 높고 새주택에 대한 주거의 트렌드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4일까지 서울 내 평균 청약 경쟁률은 약 140대 1로 지난해 평균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